성경험도 없고 네. 난 학생인데 지렴이 왜 걸리는지. 언니는 레깅스를 맨날 10시간 20시간 입고 있는데 괜찮아요? 관계를 하시고 난 뒤에 보시는 습관이 있으신데 살이 쪄서 다낭성이 되냐 아니면 다낭성이어서 살이 찌냐 운동하세요거든요. 오, 운동하세요. 네, 운동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홍쌤 홍혜리입니다. 이번에는 좀 뭉뚱그려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띄웠을 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든지 뭐 근종, 내막증, 뭐 혹 정말 다양한 그런 질환? 가벼운 염증, 뭐 지렴도 그렇고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키워드 자체가. 그래서 그거랑 비만이랑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혹시 근거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이제 질문을 받으셨을 때 네. 많았던 이유는 네.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10% 10명 중에 1명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거는 초음파로 봤을 때 다낭성 난소가 보이고 네. 뭐 네. 월경을 1년에 8번도 안 한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여드름이나 다모증 같이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이나 네. 피검사를 했는데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온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 이상이 걸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특히 이제 20대 초반이나 청소년기의 여성분들은 초음파를 보면 대부분 다낭성 난소가 보이거든요. 미성숙한 난포가 많이 보이는 게 다낭성 난소인데 이 다낭성 난소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 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네 병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되게 문제인데요. 네. 살이 쪄서 다낭성이 되냐 아니면 다낭성이어서 살이 찌냐 이게 참 연관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은 인슐린 네. 저항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제2형 당뇨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옛날에 우리 성인병이라고 부르던 네.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뭐 이런 대사증후군들도 더 많이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과서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매니지먼트 네. 치료에 보면 1번이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운동하세요거든요. 오, 네. 운동하세요. 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네. 정상 체형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 나는 살 뺄 게 없는데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근력 키우는 운동을 하시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5%만 체중을 감소시켜도 배란이 돌아와서 자연적인 생리를 복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체중 줄이고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선생님 진짜 살 좀 빠지니까 생리 돌아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환자분들은 그런 면에서 희부뜸 채널을 보고 네.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케이스를 들으니까 좀 합당한 근거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뭐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은 체중이라든지 내 건강 상태, 심리적인 상태, 환경을 좀 정돈을 하는 맞아요. 그게 1순위인 것 같기는 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이 무월경이나 희발월경이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은 생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생리를 안 하면 월경 유도하러 오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개월 후에 오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체중이 조절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잔소리 엄청 듣는 거죠. 뭐 식이조절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은 당뇨가 잘 생기기 때문에 네. 식이조절과 운동을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그 어린 친구들이 저는 더 많이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지렴에 너무 자주 노출이 되고 지렴이 왜 걸리는지 자기는 관계도 안 하는데 지렴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언니는 레깅스를 맨날 10시간, 20시간 입고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굉장히 자궁 상태 뭐, 자궁 미인 네, 자궁 미인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자궁 미인이면서 난소도 깨끗하고 혹이나 뭐 근종이나 이런 게 아예 없는 상태이면서 생리도 규칙적이고 지렴도 없고 면역력도 굉장히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깨끗해요. 근데 레깅스랑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도 조금 궁금하고 지렴에 대한 그냥 내용도 궁금해요. 여자들의 감기 지렴 약간 이런 키워드 네,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레깅스를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레깅스를 입었는데 내가
뭐 지렴이 자주 생긴다 하면 네. 레깅스를 좀 덜 입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 으뜸 씨처럼 레깅스를 입어도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네. 지렴도 없고 불편한 게 없어 하면 사실 입어도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너무 압박, 하복부에 압박이 네. 많이 가는 그런 옷을 입으시면 안 좋을 수 있겠죠. 환자들이 통풍이 안 되는 그런 옷을 많이 입으면 뭔가 통풍이 안 돼서 문제가 될 거라 생각. 근데 저는 반대로 청바지나 스키니가 더 압박이 되지 레깅스는 오히려 편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레깅스를 자주 입으니까 맞아요.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일상복으로 입는 레깅스 자체를 좀 편하게 너무 조이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스키니 같은 거는 신축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레깅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자기 몸에 너무 안 맞는 거를 그쵸. 입었는데 불편한데 계속 입는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끼리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어떤 그런 뭐 레깅스를 입건 스키니를 입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빠지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보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뭐 레깅스 입으면은 질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절대 입으면 안 돼. 뭐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성경험이 없는 분들도 사실 지렴은 걸릴 수 있어요. 질을 어떤 요인이 있어요? 지렴이 걸리는? 사실 환자분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고 성경험도 없고 네. 난 학생인데 지렴이 맨날 걸린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렴이 걸리는 원인 중에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공생균도 있고요. 성맥의 감염으로 해서 지렴이나 자궁경부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생균들이 일으키는 세균성 질증은 성경험이랑 상관없이 어린 친구들도 걸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 가드넬라라든지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캔디다 같은 애들은 그냥 질에 살거든요. 얘들이 어떨 때 잘 생기냐면 캔디다 같은 경우는 피곤할 때 곰팡이균이 내가 면역력이 괜찮을 때는 이제 증식을 하지 않다가 내가 뭐 임신을 했다든지 당뇨가 걸렸다든지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면역이 떨어질 만한 상황이 되면 걔들이 과증식하면서 지렴을 일으키는 거죠. 그거 말고도 또 이제 가드넬라 같이 세균성 질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질 내 환경이 산성이 유지가 안 됐을 때 네. 우리 질은 원래 산성이거든요. 네. 근데 기타 염기성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린 거는 피, 비누, 정액. 근데 생리는 막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염기성이 되는 거는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리가 끝나면 2, 3일 정도는 질 분비물에서 냄새도 나고 색깔도 좀 안 좋고 한 2, 3일 정도 그러다가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정액이랑 비누는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콘돔을 끼시고요. 콘돔을 잘 끼시면 관계 후에 오는 지령은 그나마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 세균성 지령은 특히 깔끔한 분들이 더 자주 걸려요. 왜요? 막 닦고 막 세정제로 막 씻고 그러니까 냄새가 좀 나니까 세정제로 네. 씻으면 정상 세균총은 또 죽어요. 그리고 또 냄새나고 씻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시고 그러면 청결제를 추천을 하세요?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일생은 물로만 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 세정제는 정말 안 좋고요. 뭐 외음부에 내가 이걸로 꼭 씻고 싶다 하면 사실 샤워할 때 흐르듯이 네. 흐르는 물에 그냥 씻으시고 세정제로 바깥쪽 음모랑 그냥 대음순 위주로만 네. 살짝 씻어내시고 바로 헹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뭐 굳이 질 내를 세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좋지 않은 행동,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그리고 습관 중에 이제 소소하게 고치실 것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환자들이 소변 보고 앞에서 뒤로 닦으세요? 뒤에서 앞으로 닦으세요? 저는 앞에서? 그렇죠. 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신 분들 생각보다 그럼 많아요. 그럼 뒤에서는? 이렇게 닦아 올리는 네. 거죠. 특히 이제 아기들은 네. 팔이 짧으니까 네. 이렇게 그냥 닦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닦으셔야 돼요. 으뜸 씨가 하는 것처럼 앞에서 뒤로 닦으셔야 돼요. 지렴이나 방광염의 제일 흔한 균은 사실은 대장균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당겨 올리면 대장균이 딸려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 앞에서 뒤로 닦고 휴지는 그냥 버리시는 게. 또 한 가지 관계를 하시고 난 뒤에 소변을 바로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변이 안 나오면 짜여서 내야 되나요? 짜낸다기보다
그거보다는 그럴 때는 물을 조금 드시고 예, 방광을 조금 채운 다음에 비우고 주무시는 게 예, 왜냐면 우리 여자들은 요도가 되게 짧아요. 네. 한 4cm 정도밖에 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세균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우리 손에도 뭐 포도상구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네. 살고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어쨌든 성관계를 하다 보면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부에 있을 수 있는 네. 세포들이 다 요도를 통해서 방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하시고 난 뒤에 방광을 비워주면 그 세균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관계 후에 오는 방광염 자체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아, 그럼 일단 레깅스도 선택적으로 입으면 되고 만약에 맞아요. 내가 지렴에 365일 노출되고 있다 그럼 안 붙는 옷 입는 게 맞아요. 맞겠죠? 네. 그러면 집에서는 항상 그 속옷을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사실 뭐 이렇게 트렁크 같은 거 요새는 네. 입으시는 분들도 네. 많더라고요. 벗겨놓는 거는 조금 그렇고 네. 헐렁한 면팬티 또는 뭐 트렁크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밑을 치마만 입고 있는다? 이거는 약간 상처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그 지렴도 하나의 염증에 발현되는 거잖아요. 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거의 운동해도 되냐? 하면 안 되죠. 염증은 우리 몸에서 그 아프다고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잘 먹고 쉬는 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렴이 만약에 자주 걸린다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지 운동이 너무 많아서 몸을 계속 피로하게 하진 않는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환경적으로 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항상 그 적정한 수준의 건강함을 좀 융합을 하려는 노력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또 이제 좀 얘기가 많았던 게 피임약. 저는 제가 피임약을 한 번도 안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대회 나갈 때라든지 여행 갈 때 여름에 어디 뭐 행사가 있거나 뭐 수영장을 가야 되거나 하면 생리는 너무 저한테 싫은 거죠. 귀찮죠? 그래서 주기를 맞추느라고 한 두 번 정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옛날에 한 7, 8년 전에. 네네. 근데 그때도 저는 이거를 28일 먹어야 되는 걸 먹었거든요. 저는 이걸 못 지켜요. 성격이 이거를 제시할 때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때도 먹다가 그냥 까먹어요. 이거를 1년, 2년, 3년 이상 꾸준히 먹었던 분들이 이게 임신에 영향이 가진 않는지 건강에 문제가 되진 않는지 자궁에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복용 방법이라든지 장기 복용 방법 그다음에 피임약의 종류를 그냥 가볍게 훑어주시고 네. 이거를 추천하시는지 안 추천하시는지까지도 약간 궁금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피임약을 한 7, 8년 정도 피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피임약 자체는 여성 생식 기능에 문제를 끼치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네. 25세에 심으뜸 씨가 임신이 잘 될까요? 피임을 5년 한 30세에 심으뜸 씨가 임신이 잘 될까요? 25세? 당연하죠. 젊으니까. 네. 네. 근데 환자들이 피임약을 먹어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나이를 먹어서 안 되는 경우가 네. 내가 피임을 하는 동안 난 나이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임약은 사실은 자궁이나 난소 건강에 문제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종이 없는 상태에서 피임약을 먹으면 근종을 약간 안 생기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물론 근종이 있는 환자들이 피임약을 먹는다고 해서 근종이 없어지진 않지만 네. 근종이 없는 환자들은 피임약을 먹었을 때 근종이 좀 덜 생기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피임약을 3년에서 5년 이상 복용했을 때는 자궁 내막암이나 네. 난소암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피임 기구 중에서도 피임약을 선택한 이유가 규칙적인 출혈을 만들어준다는 거. 피임약을 드시다 보면 생리 전 증후군도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됩니다. 그쵸. 그거는 네.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오시면은 나한테 맞는 피임 도구, 피임약을 네. 먹을지 피임 기구를 넣을지 이것부터 네. 이제 상담이 가능하니까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자주적으로 피임이나 이런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되게 갖고 주의 깊게 자기 몸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이런 성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찮아도 좀 기록을 해보고 몇 달 동안 이 수치도 좀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 요새 앱이 잘 돼 있어요. 네. 생리 주기 기록하고 이런 거 너무 네. 쉬워요. 여러분들이 막 날짜를 이렇게 기록하기가 어려우면 핸드폰에 생리 시작일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생리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막 한 10일에서 2주 정도 피가 났어요. 이것만 아니시라면 제가 봤을 땐 시작일만 기록해가지고 의사한테 나 이렇게 생리했어요 라고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전문가가 나오셔서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리되는 것도 많았고 배우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 그 가임기에 있는 분들은 항상 본인 몸을 본인이 일단 1번으로 여겨야 되고 본인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데 그거를 방관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 다 하지 마시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셔서 검진도 받고 또 상담도 받고 그렇게 본인의 그런 여성 건강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좀 계획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부뜸 채널 나와서 이렇게 상담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 너무 재밌었고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받고 있다는 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것도 네. 궁금해 하구나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고 느꼈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으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와서 해결하셔야지 검색으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이거 검색해봤자 그 사람은 내가 뭔가 그 사람의 답에 의해서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을 네. 져주지도 않고요. 맞아. 그 사람 케이스가 맞아 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물론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거기에 검색하다가 진단이 늦어지면 그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습관을 들이라고 사실 저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 채널이나 희부뜸 채널을 보시는 우리 버금이분들 네. 네. 꼭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그때그때 해결하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컨텐츠를 계기로 여성 건강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이 생각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